안녕하세요. 덴탈빈의 김세용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요, 제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상에서 강의를 했을 때 여러 선생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구치부 다수 수복에 있어서 컨벤션 타입의 보철물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번 세션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 본레벨 임플란트이면서 테이퍼드 조인트를 갖고 있는 임플란트 시스템을 많이 식립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 임플란트 패스가 서로 평행할 때는 그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특히 임플란트 간의 패스가 서로 어긋나 있을 때 어떻게 이 SCRP라고 불리우는 이 컨벤션 타입의 보철물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최근 증례를 가지고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이번 세션이 선생님들의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그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구치부 다수 임플란트 수복에 있어서 보철물이 들어갈 공간이죠. 이 버티컬 스페이스가 충분할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픽처 레벨 임상을 채택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도입돼서 인트라오럴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캐닝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션은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나중에 따로 디지털과 관련된 내용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픽처 랩의 인상은 트랜스퍼 인상이 될 수도 있고 픽업 임프레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가장 정확하게 채택할 수 있는 인상 채택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트랜스퍼든 픽업이든 각 방법에는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만 잘 숙지를 하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간의 평행성, 패스, 식립 각도의 평행성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평행하다면 우리의 목표죠. 연결된 컨벤션 타입의 보철물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고압착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임상 과정도 쉽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지 관리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고 여러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은 일단은 모두 헥사 타입의 어버먼트를 선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레디메이드 스탁 어버먼트 선택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즈 어버먼트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원래 이 컨벤션 타입 SCRP 보철물은 이 크라운을 최종 지대주에 연고압착하는 것이 목표이잖아요. 연고압착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 보철물을 픽처로부터 이 보철물을 픽처로부터 제거하는 경우는 당일날 연고압착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픽처로부터 빼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나중에 이 메인터넌스 프로블럼, 유지 관리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빼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때 임플란트 간이 서로 패럴해야 돼요. 식립각도가 서로 패럴해야지만 이것을 이제 뺐다 꼈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오늘 연고압착을 했어요. 근데 합착제가 남아 있어요. 그것을 나사를 풀러서 픽스로부터 제거하고 세멘을 충분하게 치은 열구내나 또는 마진 부위에 남아 있는 것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는 그날 빼내야 되잖아요. 빼내고 나서 세멘 제거하고 다시 낄려면 패스가 안 맞으면 에러 사항이 있습니다. 패스가 약간 어긋나 있더라도 뺄 때는 잘 빠져요. 그런데 끼려고 하면은 그 패스 다시 들어가는 방향을 찾는다는 게 구강 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언제요? 예, 임플란트 간의 패스가 어긋나 있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레드메이드나 커스터마이즈 어먼트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일단은 패스가 평행할 때 연결된 컨벤션 타입의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간의 그 임플란트의 위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근원심, 협설, 그리고 깊이죠. 이걸 평가를 해서 이 모든 것이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레디메이드 어먼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디메이드 어먼트가 커스터마이즈 어먼트에 비해서는 비용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치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레디메이드 어먼트를 사용해서 최종 보철물을 제작할 때 이 보철물의 형태가 억지로 제작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부위가 오버 컨투어가 되고 이상한 모양을 띌 수밖에 없죠. 그로 인해서 그 보철물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변 조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거고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좋지 않으면 가능한 한 레디메이드 어먼트는 사용하지 마시고 커스터마이즈 어먼트를 사용해서 제작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레디메이드 어먼트와 커스터마이즈 어먼트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그닥 비용 차이가 크지 않아요. 예전에는 레디메이드는 약 3만 원대 왔다 갔다 했고 커스터마이즈 어먼트는 10만 원 이상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커스터마이즈 어먼트 가공 업체들이 많이 생겨서요, 경쟁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 임상에서는 위치가 좋은 경우에도 커스터마이즈 어먼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 선생님들의 임상에 맞추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치가 좋을 때만 레디메이드 어먼트를 쓰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종 보철물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재료는 풀지르코니아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PFM 보철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 저희 임상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나라에서 두 개까지 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반드시 보철물의 재료가 PFM이어야 합니다. 그 경우 외에는 일반적인 환자에 있어서는 주로 풀지르코니아를 이용한 보철물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골드는요, 1년에 한 케이스 또는 두 케이스 있을까 말까 한데요. 환자 자체가 골드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제작하고 있고요. 물론 환자 스스로 골드를 원할 경우에는 골드에 해당되는 비용을 따로 책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지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레디메이드 어먼트를 선택할 때하고 커스터마이즈 어먼트 선택할 때 이 마진의 위치를 어디에 설정을 하느냐. 제가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일반적인 환자예요. 즉 정상적인 환자. 다시 말씀드려서 인접 치아들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 있는 케이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경우에 레디메이드 어먼트 사용할 때는 이 어버먼트 마진 또는 진지마 마진이라고 불리우는 이 영역을 치은 연화에 설정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레디메이드 어먼트는 단순하게 동그랍니다. 동그란 라운드 형태죠. 그리고 자연치아보다는 크기가 직경이 좀 작아요. 그래서 마진을 약간 하방에 위치시켜야만 그나마 크라운의 형태를 좀 더 자연치랑 조화를 이루게끔 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약간 하방에 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버먼트 칼라 다이아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 레디메이드 어먼트를 보시면은 재원, 디멘션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이트가 있죠. 그 다음에 어버먼트 칼라 다이아멘트가 있고 어버먼트 칼라 하이트가 있습니다. 이 영역을 우리 GH라고 부르죠. 진지발 하이트. 그 중에 이 어버먼트 칼라 다이아멘트를 소구치는 5를 사용하고 대구치는 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임플란트 시스템에 따라서 5.5도 있고 4.5도 있고 6.5도 있고 여러 가지 디멘션, 다이아멘트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구치는 4.5나 5.0 정도를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대구치는 6.0이나 6.5 정도의 칼라 다이아멘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자연치아의 CEJ 라인에서 단면을 잘라보면요, 소구치는 평균 4.8로 나와 있고 대구치는 6mm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7, 8mm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선택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힐링 어버먼트의 직경 그리고 임프레션 코핑의 직경도 동일한 사이즈를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구치 같은 경우에는 힐링 직경 5, 임프레션 코핑 직경 5,
그 다음에 레디메이드 쓸 경우에 컬러 다미터 5, 대구치 같은 경우는 6, 6, 6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